식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리는 먹어야만 돼라는 음식이 있고요. 먹고 싶다는 음식이 다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. 햄버거, 치킨, 피자, 라면 이런 거는 먹고 싶잖아요. 근데 채소, 뭐 샐러드 이런 거는 먹어야만 되는 거잖아요. 두개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. 먹고 싶다를 먹어야만 돼라고 관점을 바꾸고요. 먹어야 돼라는 음식은 먹고 싶다라고 바꿔버리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라면을 꼭 먹어야 돼. 이번 주 내내 라면만 먹을 거야.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고 몇 끼를 계속 라면을 먹는 거야. 그러면 질려버려요. 이걸 심리학에서는요, 심적 포화 효과라고 합니다. 맥주도 첫 잔이 탁 맛있지, 계속 먹다 보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 똑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물려버리게 해버리는 겁니다. 반면에 채소나 뭐 샐러드 이런 부분들은요, 거기에 쓰는 소스를 좀 특이한 것들, 내 입맛을 자극하는 것들로 바꿔버리면 아, 먹고 싶다. 소스 때문에 먹게 만드는 거죠.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먹고 싶다는 먹어야만 돼로 또 먹어야만 돼는 먹고 싶다로 바꿔버리면 식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.